안 추워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옷도 안 추워요? 네, 아니요. 편하게 하고 오라 그래요. 저도 좀 편하게 하고 온거든요. 세상 목표님 왜요? 그게 뭐예요? 왜 그런데? 채린 씨는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. 아, 진짜로. 무대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처음. 채린 씨는 채린 씨 술을 먹어 술 전혀 못할 것 같았거든요. 아니요. 미쳤어. 미쳤어라고. 아, 뻔뻔. 난 나보고 미쳤어. 이런. 난 나보고 미쳤어. 아니 그래서 완전 애라고. 왜냐면 그때 처음 데뷔했을 때 그 파이어 했을 때가 2009년도. 네. 19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때 왜? 그럼 우리 채린 씨는? 눈 거부터 안 좋은 운이 그래? 있다고 하다. 아, 약간 샤머니즘이 좀 있네. 아니, 샤머니즘이 아니라. 사랑이 될 줄 몰랐죠. 아, 뭐.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혜조 씨가 채린 씨를 엄청 어려워하는. 어, 맞아. 일본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그러면 주로 번 돈은 어디다 써요? 아, 돈 쓰는 거야?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이럴 때 많이 쓰고 큰 돈은 주로 많이 내나? 네, 왜냐면 네. 시간 할 수 없잖아요. 명언 나왔어. 체리디가 들었던 말 중에 아, 이 말은 너무 나를 심쿵하게 했다 이런 말. 저도 말보다 그냥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? 사람은 엄청 챙기네. 왜냐면 채린 씨가 형한테 얼음이 이렇게 다 물어보고 제가 이제 잔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씨 나한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? 안 물어보면 삐쳐야지 이러고 근데 계속 여기서 진짜 착하다. 나 진짜 아니 진짜 아무 바보 MC의 그때 아무 바보야. 아무 바보 여기요. 아, 고마워요. 아주 칭찬해요. 안 하면 이 대답이냐? 채린이 편하게. 야,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끝나겠다. 내가 뭐냐고 약속을. 그러고 보니까 너무 이게 또 느낌이 자꾸 다르다 해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올 때는 너무 그냥 어린 소녀에다가 그냥 대답도 네 그렇고요. 어, 너무 멋있는데 왜 너무 귀엽잖아요. 근데 또 무대에 가면 이게 싹 바뀌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뭐 계속 느낌 있어요? 왜냐면 그때 처음 데뷔했을 때 파리할 때도 무대에서 막 앉았다 막 엎드렸다 막 이러잖아요. 그걸 보면은 보통 다른 가수분들도 워낙 막 왔다 갔다 하고 스태프들 왔다 갔다 해서 무대 바닥이 엄청 지저분하단 말이에요. 프로라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. 무대에서 변하니까. 그러면 최린이 이상해요. 그냥